룸서비스입니다. 저는 시킨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서비스죠. 어휴, 어휴, 여기 딱딱하게 뭉친 것 좀 봐. 풀어드려야지. 쿨하게 본론부터 얘기하자. 1번, 사고 쳤다. 2번, 갖고 싶은 거 생겼다. 뭐야? 2번. 자기야, 나 지갑을 하나 새로 샀으면 하는데 말이야. 내 거 이거 완전 아저씨 스타일이야. 그리고 지갑이 날짱 못해 아주 늙었다, 늙었어. 난 또 뭐라고. 아직 한참 더 쓰게 생겼구만. 아, 봐. 여기도 낡았지, 어? 여기도 낡았지. 그리고 이 가죽색이 아주 다 바랬잖아, 어? 가죽은 손때묻을수록 좋아. 온 가슴으로 그의 스키치한 시선을 느끼며. 아, 자기야, 어? 이번 한 번만. 그러면 내가 다시는 당분간 아무것도 사달라고 안 할게, 어? 다시는 사달라고 안 할게. 아, 당신 때문에 헷걸렸잖아. 미안. 큰 사람이 뭘 그렇게 사달라고 졸라. 당신이에요? 아, 내가 무슨 집을 사달랬냐? 차를 사달랬냐? 아, 꼴난 지갑 하나 사달랬는데 참. 정말. 참나. 참. 내가 싸우기 싫어서 봐주고 그랬더니 기고만장해갖고 말이야, 어? 야, 남편이 지갑 하나 사겠다면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응? 형, 우리 솔직 좀 합시다. 솔직히 수진 누나 무서운 것도 있잖아. 무섭긴 임마. 여자잖아, 여자. 너 여자 상대로 싸우냐, 자네 자식이?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지. 요즘 여자가 더 무서워, 목소리도 크고. 야, 하긴. 너 지난번에 학원 제의 들어왔을 때 괜히 너한테 바람 잡지 말라고 스토버 되는데 어찌나 싸워놓은지 말이야. 아유. 학원? 학원 스카우트 왔어? 어. 그래서 갈 생각이 있어?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해도 후회를 안 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럴 것 같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냐? 어? 아,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온다. 어? 아유. 아무래도 연애에 대해서는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뭐가? 내가 선미한테 했던 고백. 비겁한 차선책이라고 했던 거. 나 선미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선미도 나 좋아하고 나도 선미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아닌 것 같아. 굳이 미룰 이유도 없고. 그럼 혼자 생각해서 하면 되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데? 그걸 나랑 상의하게? 상의겠냐? 어쨌든 나는 선미랑 잘 될 것 같고 너는 선미랑 같은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너도 툭 털어버리고 네 마음이 좀 편해져야 되지 않겠니? 아니 사람이 뭐 안 편하고 싶어서 안 편한가? 와, 형 은근히 잔인한 성격인 것 같다. 나 전화 좀. 나 그래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야비하다. 아니 그냥 프로포즈 하면 되지 굳이. 아 인정. 아 진짜. 네 최 선생님. 바뀐가 봐. 네 잠깐 누구 좀 만나느라. 혹시 우리 말고 다른 학원하고 접촉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 설마요. 제가 뭐라고. 왜 우리 학원에서는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들 정선생 오기만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할지 결정은 내렸어? 저 그게 아직 고민 중이라. 에이 그거 너무 생각 오래 하지 말고 그냥 와. 응? 그냥 와. 아휴 이런 것들도 얼른 세탁소에 갖다 줘야 되겠다. 이런 두꺼운 게 여태 걸려 있으니 아침마다 입을 게 없지. 안 되겠다. 여름 옷 좀 꺼내놔야겠다.